오늘은 항균활성이 뛰어난 진달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달래는 4월에 피는 대표적인 꽃으로 산이나 들녘을 걸어다니다 보면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예로부터 단맛이 나는 진달래를 참꽃이라 불렀으며 화전을 만들어 먹거나 두견주를 담그기도 했습니다. 특히 꽃은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이와 비슷한 식물인 철쭉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식용하면 큰 탈이 생기게 됩니다. 철쭉의 꽃은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을 지녀 상당히 위험한 꽃으로 분류해서 심한 배탈과 구토를 일으키게 되니 이 둘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진달래는 보통 4월에 꽃이 먼저 피게 되고 꽃이 지면서 잎이 나오기 때문에 진달래 꽃이 한창 필 때 이파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쭉은 5월에 꽃과 잎이 동시에 피고 꽃 가운데에 적갈색 반점이 있습니다. 잎은 가지 끝에 작은 주걱 모양으로 나며 잎 표면은 처음에는 털이 있으나 차츰 없어지고 진달래에 비해 둥근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철쭉은 꽃받침이 있고 진달래는 없는 게 차이점이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진달래 성미는 쓰고 평하며 간과 폐에 작용되고 꽃술에는 미량의 독성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꽃과 잎을 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한약명은 산당화와 홍두견입니다. 진달래 꽃에는 인체 면역력과 생리활성을 일으키는 스코폴레틴과 케르세틴 아스트라갈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의 침입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에 관련된 스코폴레틴과 요즘 다이어트에 이롭다는 카테킨 성분도 매우 풍부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채집한 진달래 뿌리에는 리조데르메아 벨루인시스 성분이 진균 및 균주, 내생균에 대해 억제작용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는 진달래 줄기의 70% 분해액물은 12가지 화합물로 분리가 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체 유해한 산소를 제거하여 외부 물질인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50~60대 이후 약해진 면역력을 늘리는 작용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한국생명과학회에서는 꽃으로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 과정을 통해서 티로시나아제와 엘라스타아제 저해활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부 조직의 탄력 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피부 주름을 생성시킬 수 있으며 항염과 항균 미백 소재 등의 여러 기능성 증진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달래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달래 꽃을 채취해서 발효시켜 먹게 되면 다양한 대사물질이 장운동 촉진과 면역력 증가 항암활성, 장내 부패 억제 및 미생물 균총 개선 등의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진달래 꽃 발효시키는 방법은 먼저 꽃봉오리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활짝 피기 때문에 꽃을 따서 쓰셔도 됩니다. 채취한 꽃은 물에 소금 한 줌 정도 풀어놓고 가볍게 헹구는 식으로 살살 흔들어가면서 씻으면 되고 그늘에서 말려줍니다. 물기가 다 마른 꽃은 소독된 유리용기에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설탕을 뿌려주고 하면서 층층이 식으로 중간중간 설탕을 골고루 넣어주면 됩니다. 설탕 비율은 1:1이나 1.2가 적당하고 너무 적어도 산패가 생길 수가 있으니 좀 더 넣어도 됩니다. 끝으로 맨 위에 부분은 설탕이나 꿀로 가득 채워줍니다. 마무리는 꽉 밀봉한 다음 냉장고 2-3일 정도 넣어두면 되고 다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서늘한 곳에 저장해 두면 됩니다. 꽃과 열매는 발효 시기에 따라서 1개월과 3개월, 100일, 6개월 정도 숙성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꽃은 1~2개월 보관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한 번씩 꺼내어 물에 타서 먹거나 여러 요리 등의 음식을 만들 때 향신료로 넣어주면 맛과 향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꽃차로 마실 때는 새송이를 뜨거운 물에 달여 마시면 되고 맛은 은은하면서 부드럽고 향이 매우 좋습니다. 진달래 발효는 활성산소의 과잉 발생과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인체 곳곳을 보호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염과 천식 및 가래를 사귀는데 탁월하고 방광염과 신장염 부종 제거, 수면장애 소화 촉진을 잘 낫게 해줍니다. 특히 입가에 물집이 생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피부 수포 및 염증 제거로 여성들의 화장독을 없애는데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꽃을 설탕에 발효시켜 먹고는 대상포진의 효과를 본 사례자가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상포진은 장기이식이나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면역기능이 떨어진 50~60대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병적인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전신에 퍼져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 진달래 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기존 항생제로도 잘 듣지 않는 내상의 생기염증과 출혈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꽃에 함유된 성분은 해독과 인뇨작용을 강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진달래는 지금까지 큰 부작용은 없지만 부정맥 환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저혈압 환자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술에는 약간의 독성이 들어있어 꽃술을 떼고 먹는 게 안전하고 꽃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은 복용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